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전 장범준 이죠. 아 죄송 이거 적을 거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나의 그 사생활을 공개하는데 부담감이 없었느냐. 사실 저는 이거 다큐를 찍은 게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 작업 과정 같은 걸 남기고 싶었는데 그 작업 과정 그 남긴다는 게 카메라 후레쉬 막 오니까는 말하는데 막 멍해지긴 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작업 과정 남기고 싶어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저의 그 일상생활이 이렇게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일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네, 1번 질문은 그렇고 2번이 그 30대 이후의 음악 스타일이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항상 뭔가 이 부족함 때문에 이번에 보신 다큐에서는 제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부족하다는 그런 약간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담겼는데요. 사실 음악적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게 제가 음악적으로 실력이 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과연 좋아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게 좀 이게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30대에는 그냥 좀 더 그냥 옛날 음악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음악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긴 부분이라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그 세 번째 질문은 벚꽃 좀비란 말 들으면 어떻냐 그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굳이 뭐 그 욕처럼 막 들리지도 않고 되게 칭찬처럼 들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뭐 좋습니다. 굉장히 이거 얘기하기 되게 어렵네요. 네, 세 개 다 질문 답변했습니다. 예전 순서에 없었는데 저는 사실 그 이제 음악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헤비메탈에 열광했던 사람이고 20대 때는 프로그레시브 락 매니아였고 30대 이후로는 이제 모든 장르의 음악들과 잘 어울려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 프로그램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큐멘터리 제가 하다 보니 어떻게 휴먼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나는 락의 전설이다라는 MC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음악이 좋은 음악이 좋은 이야기와 합쳐지면 얼마나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가라는 걸 실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화를 한다면 음악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극장같이 좋은 음향시설에서 음악을 콘서트처럼 듣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브라운관은 사실은 그런 좋은 음향적인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음악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이제 그 당시가 2015년 초였는데 장범준 씨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잘 노출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사실 가수분들 행사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큰 돈이 주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무료 거리 공연을 좀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인디 뮤지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 고민해서 뭐 2주 공연이랄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제 이제 같이 일하던 작가가 먼저 찾아갔고 또 제가 또 찾아갔고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음악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이 20대 아티스트의 음악적 성장기를 다뤄보겠다, 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제 눈에는 또 인간 장범준이 보이는 거에서 아, 인간적인 매력도, 인간적인 성장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그걸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작품이 다시 벚꽃입니다. 네. 그분의 경우는 그 분야에서 일가를 잃은 거장들, 장인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TV 다큐에서 다뤘던 전인권 선생님 같은 경우 뭐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반적인 접근 방식하고 좀 달리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20대라는 아티스트에게서 20대는 황금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나 레디비 같은 명곡들도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20대 때 탄생한 곡이에요. 그리고 퀸, 프레드 머큐리도 그렇고 뭐 유명한 너바나의 뭐 커트 코베인도 다 있을 때 명곡들을 만들어냈고 그 곡들이 저희들의 곁에 항상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20대란 그 폭발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제한 없는 창작력, 그 다음에 뭐 그런 불꽃 같은 열정,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적인 성장 속도가 엄청날 뿐 아니라 그 또 인간적으로도 또 고민하고 고뇌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그런 과정들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아티스트를 20대 아티스트 장범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아마도 장범준이라는 아티스트는 되게 제가 생각하기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유니크한 뭐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둘도 없는 굉장히 독특한,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음악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대시했고, 워낙 이제 미디어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티스트지만 좀 몇 번 찾아뵙고 설득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음악적 상영감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감독님이 제가 유니크하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평범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 출신으로 제가 지원도 할 수 있었고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범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면 꿈꿔왔던 그런 제가 막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막 이랬던 사람의 입장이 약간은 된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내가 동경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약간 부족한 마음.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노래 만드는 게 별로 대단한 일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뭐 제 동생도 그렇고 뭐 제가 만화가인데 그 만화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취미로 노래 쓰는 친구가 많았었고 그 친구들 노래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 대단하다고 제가 막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위치에 됐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면 좀 너무 그렇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아직도 그 고민은 많고 뭐 음악하는데 공연할 때만 뭐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출근하듯이 매일 뭔가 연습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었고 뭐 지금도 되게 고민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아직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사실은 제가 이제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 있다라고 느낀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놀라기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자기 포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울러 자기 포장하는 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인터뷰도 했고 촬영이 아닌 대화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에 충분히 이렇게 정리하고 규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좋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막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되게 뭔가 지나친 겸손일 수도 있는데 제 자존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장범준 씨가 이제 버스커버스커 1집, 2집 통해서 사실 메가히트 곡들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는 좀 달콤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범준 씨가 그 반지하 일어난 카페 매일 출근을 해요. 진짜
셀러리맨처럼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한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음악적으로 드럼도 쳐보고 베이스 기타도 쳐보고 일렉트릭 아쿠스틱 기타 되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런 이야기도 좀 담고 싶었어요. 아까 한국일보 기자님이 뭐 시대 상황 말씀하셨는데 또 20대들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저는 되게 구조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노력이 그 구조를 깨뜨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범준 씨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얻는 교훈은 있을 거라 메시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길고 하니까 저도 답이 길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버스커 해체했냐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제가 말 안 했다시피 예, 해체한 게 아니고 저희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너무나 커다란 그런 뭐라 하지? 좀 뭔가 커다란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었고 그리고 멤버들끼리는 뭐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뭐 음악적으로 뭔가 우리가 막 풀어가고 이러기에는 약간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까 보면 질문이 좀 더 길었었는데 그 또 뭐였죠 질문이 한 개라고 했지만 두 개였었는데 영화를 만들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맞아 벚꽃 엔딩이 네. 떨어지니까 이게 낸 게 아니냐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분하리만큼 사실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계속 이번 주에도 막 이렇게 제가 순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 직전에 기자님들도 모르시겠지만 디지털 싱글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위가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벚꽃 엔딩은 옛날 냈던 곡인데도 지금 되게 높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놀라운 마음만 있어서 이게 막 떨어진다는 건 마치 사람이 그냥 늙는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져서 이거를 낸 거 영화를 낸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거는 좀 저한테 아 그런가요? 네,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 아 그런 의도는 탈끔만큼도 없고요. 네, 저는 그냥 장범준의 이야기를 담아서 음악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을 뿐이고, 그 사실은 그러면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왜냐하면 매력 있는 주인공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음악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음향이 잘 되는 그저께 저희가 이제 VIP 시사회를 했는데 그 여의도 CGV에서 좀 이거보다 큰 데서 했거든요. 음향 시사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다 공연 온 것 같다, 콘서트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라운관은 TV에서 음악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감흥을 줄 수 없는 시설 하에 그러니까 설비 하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음악은 제대로 즐길수록 더 깊은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범준의 그 기타 사운드, 그 다음에 보컬, 그 다음에 그 다른 세션들과의 그 협주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시려면 저는 극장에서 즐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이제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사회도 했고, 뭐 예고편도 나가고 있으니까 좀 의견들을 보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다큐멘터리라서 극장 가기 조금 주저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 예능 프로 보면 뭐 연예인들 재미없는 얘기하면 다큐 찍냐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재미없다라는 좀 그런 만연된 인식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큐멘터리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왕에 스크린으로 이번에 20년 TV 다큐멘터리스트로 있다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건데 다큐멘터리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다시 벚꽃도 충분히
극장에서 즐길 만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영화로서 극장에서 즐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앨범 리스트에 A, B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선호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다 A, 이건 약간 좀 그렇다 B 뭐 이런 거였었고요. 앨범 순서는 웬만하면 제가 이게 안 좋은 습관일지 모르는데 그 버스커 2집 때 보면은 4번이 벚꽃엔딩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왔을 때 사람들이 그 4번까지는 내 앨범을 이렇게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는 최대한 선호도 높은 곡을 좀 지루하지 않게 배치한다. 뭐 이런 거였었고 그래서 보통 타이틀 한 4번 정도 놓거든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이번 앨범은 1번 곡이 그냥 잘 돼서 뭐 되게 신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창작의 고통이 있냐는 말씀에는 그냥 고민이 많고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도 많고 사실 이게 지루할 때도 있고요. 약간 뭐 답답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은 그냥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냥 이런 입장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노래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랄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들려줬을 때 어떤 반응일까 그냥 그 고민 계속 이 말투를 쓰면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너무 그대여 하는 게 아닌가 그녀 막 이런 말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자로 시작하는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면 뭐 다짜로 끝나는 게 뭐 이 사람한테 감동을 좀 줄 건가 뭐 이런 그냥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장범준 씨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같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솔로 1집을 내고 그 활동이 정리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솔로 1집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래서 범준 씨의 그 매니아들은 팬들은 아시지만 나머지 일반 분들은 왜 장범준은 활동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범준 씨가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더라고요. 뭐 이미 뭐 큰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해서 뭐 그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 저희 이제 맨 처음에 그 벚꽃 영화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소문들이 담겼는데 그래서 이제 장범준 씨가 이제 그런 그 부진한 상황을 딛고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아티스트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음악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벚꽃은 되게 상징이었어요. 장범준에게 벚꽃은 뭔가 좀 멋진 결과물을 낸 상황에 대한 이제 상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향해 매진하는 장범준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벚꽃을 기다리며 다시 벚꽃을 추구하며 다시 벚꽃을 쫓으며 그런 의미로 예,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원 히트 원더 뭐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관우님? 아 근데 막 제가 막 속뜻까지 막 이렇게 막 알고 막 이렇게 막 감독님한테 아우 저는 그거 싫어요 뭐 이렇게 막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 되기 싫어서 저는 그냥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한글로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일을 안 한 만큼 행복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업은 뭔가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원래 저는 약간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근데
그 작년에 연말 공연 이렇게 12월에 끝나고는 근 어 이제 4월이죠. 지금까지 한 세 달은 아주 그냥 논 게 아닌가.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제가 지금 29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 앨범 낼 수는 없고요. 너무 작업 기간도 짧고 그 30대 이후에 첫 앨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정말 몰라요. 어떻게 왜냐면 저는 되게 큰 뭐 매니지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그 핸드메이드하게 그게 버스커 앨범이 됐든 장범준 산집이 됐든 약간 핸드메이드하게 어 한국말로 그렇게 수공 예 그러니까 되게 좀 혼자서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걸리고 이럴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어떤 것이 나올지 아직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어, 이게 그 제가 막 그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약간 저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약간 어 이제 시작하는 뮤지션들하고 같이 공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뮤지션들한테 과연 도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주 공연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그만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계획은 세워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뭐 좀 더 좋은 음악 활동을 하는 것보다 뭐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 뭐 페이 후원이나 뭐 이런 이승환 선배님께서 보여주시는 뭐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 뭔가 다른 뭐 좋은 게 있을까 그건 약간씩 항상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선이나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별로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 노출은 제가 그 원래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고 A형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거는 전 데뷔 전부터 셀카를 안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이런 거 막 불편해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굳이 어 내가 사랑하는 뭔가 음악이라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어 선택을 보통 안 하겠죠. 그런 게 소신이라면 소신인가 모르겠네요. 네, 그냥 저는 일부러 막 뭔가 유지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 행복을 되게 뺏어간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얼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영화인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애정을 보여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대중적인 장르로 이제 치부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뭐 그거는 일부 사실이고 일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더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피곤하실 텐데 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독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그 사실은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 하는데 그게 아마 옆에서 다큐를 계속 찍고 있으니까 남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 작업실에 와서 찍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은 제 3의 멤버로서 감독님이 이 집을 이렇게 도와주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막 성실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거를 일정 부분 잡아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마한 뭔가 선물로서라도 이 영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